이처럼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에너지서비스로 지금 전화주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약 25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는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친환경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와 더불어 다른 신재생 관련 투자 분야들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시장이 그러하듯 태양광 발전 사업 역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거나 경우에 따라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최근 동향에 비춰봤을 때 지자체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 풍력 등 다른 친환경 시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 무엇보다 투자자와 시공업체 간 부실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매년 증가하는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실 업체로 하여금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방식의 먹튀 사건까지 왕왕 발생하고 있어 건실한 시공업체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사건과 연관되는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공비 전액 선납을 요구한 다음 공사 미진을 시작으로 잦은 부지 위치 변경, 준공기한 수시 연기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연역이나 시공 실적 등을 과장해 계약을 유도해놓고 경험 미숙에 따른 부실 공사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 계약서 작성 시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부지에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해 확인하고 현장의 일사량은 충분히 보장되는지부터 공사에 쓰일 패널과 인버터의 효율은 표준 이상인지, AS 등 유지보수 조건은 어떤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전소가 준공됐을 때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방식과 같이 혹시 모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만약 준공기한이 초과될 시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대비책이나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의 시공 실적이나 하자 이행 능력, 전체적인 평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에너지서비스로 지금 전화주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약 25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제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세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구상 중이신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꼽자면 내 건물이나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가부일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용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